안녕하세요, 정의사입니다. 모양이 좀 갇혀서 가네요. 작년에 경매를 받고 오라 산업개발한테 시공사에다 맡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시공사 소장님한테 영상 좀 찍어서 좀 올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한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라 산업개발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일을 맡겼냐면, 자, 자재는 제가 다 결제를 하고, 오라 산업개발에서는 제가 자재비만 다 별도로 제가 다 결제합니다. 이 시공사에서는 제 자재비를 갖다가 시공을 진행을 하고, 소장이 그러니까 별도로 건축을 주면서 별도로 다툼이 여지가 없습니다. 자재는 제가 다 결제를 하니까요. 자, 2탄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졌는지. 네, 오라 산업개발입니다. 어제는 저 버림을 치는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버림친 자리에다가 매트를 칠 가다를 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다를 맨 다음에 높이 500짜리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제 매트. 집에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기초를 이제 칠 준비를 오늘 끝냈습니다. 자, 기초를 칠 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오라산업개발입니다. 자, 지금 매트 밑에 철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매트 콘크리트 타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설비하고 전기하고 철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매트 치기 전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오라산업개발입니다. 오늘 이제 매트 치는 날인데요. 지금 이제 밑에 설비 작업, 철근 작업, 전기 작업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따 오후에 1시에 레미콘을 칠 예정이고요. 레미콘을 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펌프하고 레미콘하고 이렇게 정차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네, 오라산업개발입니다. 지금 오전에 모든 작업이 끝나고요. 이제 오후에 지금 매트에 철근 콘크리트가 끝난 자리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설이 끝나면 다음 공정 때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산업개발입니다. 매트. 레미콘이 잘 구석구석 잘 들어가고 작업하는 곳인데 바이브레이터 작업하는 곳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라산업개발입니다. 자, 비가 한 9일 동안 와가지고요, 매트를 치고 작업을 계속 못하다가 지금 연휴 중에 지금 이제 골조공사를 위해서 아시바 피겟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예 한 3일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새면 이 아시바 안쪽으로 유로폼 가설지를 설치하고 1층을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라산업개발입니다. 지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비가 와서 계속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연휴 내내 일을 하면서 지금 저번 동영상에 비계를 맸는데 이제 오늘부터 외부 유로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푸집이라고 하죠. 이제 설치가 끝나면 이제 철근을 안에 내부에 넣을 거고요. 벽체 철근.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겁니다. 안에 지금 스티로폼을 이렇게 해서 단열재를 마감을 했고요. 이제 철근 넣을 때 다시 한번 동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